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죠. 김혜경 씨를 소환했습니다. 조금 전에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을 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검찰이 일정 협의해서 정한다 했는데 혹시 오늘로 잡으신 이유가 뭘까요?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혹시 오늘 어떤 부분 위주로 혐의 소명하실까요? 네,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원래 검찰이 좀 나와서 조사를 좀 받으시죠라고 했던 날짜가 벌써 한 두 달 전이래요. 이게 소환 통보한 지 두 달 만에 출석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검찰이 지난 7월 4일 이재명 대표 부부에게 조사 출석을 통보한 이후 두 달 만에 출석입니다. 이 대표의 소환 조사 일정이 조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김혜경 씨는 이제 당초 비공개 소환 조사로 이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주차장 등으로 들어갈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 취재진 앞에 모습은 드러냈지만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년부터 2019년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부인 김 씨가 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에게 이제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의 의혹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법카 의혹 전담팀을 꾸려서요. 경기도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고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뿐만 아니라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됐다고 지목된 과일 가게, 식당 등 상점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를 해왔습니다. 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각종 결제 서류 그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최근까지 관련자들을 이 소환 조사해 왔습니다. 예, 자 소환 통보 두 달 만에 출석을 한 이 김혜경 씨가 과연 검찰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이 됩니다.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때 당시 대선 당시에는 여기까지는 예상을 못했었던 걸까요?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배모 사무관은 오랜 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입니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제 불찰이고 부족함의 결과입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자,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저의 불찰이다라고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법적 책임으로 가면서 과연 혐의를 인정할까?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이 집중적으로 조사될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실제 배 씨와 7급 공무원 A 씨 서로 나눈 텔레그램 대화가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 배 씨가 쇠고기 구입을 지시한 뒤에 A 씨가 사진을 찍어서 보고했더니 가격표를 떼고 다시 랩을 씌우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는 당시 이재명 대표의 자택이 있는 성남시 순회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내리는데 당시 쇠고기 값 11만 8천 원을 A씨가 자신의 카드로 먼저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식당에 다시 들러서 전날 결제를 취소하고 경기지사 비서실의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배 씨는 지시 과정에서 카드깡을 해왔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이 배 씨는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서 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형이 한 사람, 그러니까 심부름을 했다는 사람은 형이 지금 확정이 됐는데 김혜경 씨 진술이나 이 혐의 입증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배 씨는 이 의혹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이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 단계 그리고 공판 단계에서 분명히 배 씨가 본인이 이제 지시를 받았던 내용들 이러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미 진술을 다 했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들이 이번 사건에도 아마 부정적인 요소로 즉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이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본인이 이제 사용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또 나중에 폭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 검찰은 사건 전체를 마무리한 뒤에 기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대표의 소환 조사 일정 조율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앞서 이 대표는 성남 FC, 위례 대장동 등 각종 의혹으로 총 6번의 검찰 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7차례의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다만 이 사안은 업무상 배임 사안으로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이 일부 드러난 부분도 있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 상황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허. 어느 정도 관련성을 충분히 검찰이 입증해 내는지가 관건으로 예측됩니다.